김덕후 대표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덕후의 키워드, 위대한 기회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두 분 다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김덕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힌트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위기를 항상 위대한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섹터 혹은 이제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OTT 그리고 스트리밍 관련입니다. 사실 이제 뭐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OTT 플랫폼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 TV가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매출 성장이 굉장히 탄력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있을 때는 유입이 많아야 되는데 팬데믹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우리가 웹캠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이제 남아있는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의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이커머스로 해서 성장했던 산업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복귀 하지 않느냐, 뭐 면세점들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뭐 유튜브다, 아 유튜브니까 잘 되겠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이 유튜브에서 잘 되는 산업들이 어떤 것들의 뭐 주제들을 잡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식의 진행 방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좀 불을 지핀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트위치 코리아가 마찬가지로 이제 트위치가 마찬가지로 국내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게임 스트리밍 채널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발표가 남과 동시에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사실 비공식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 시장을 언제 진입할까를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스트리밍 시장들은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본다던가 뭐 이데일리 TV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앵커님 나오니까 나 이것이 봐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팬덤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고부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개인 시장에 대해서의 집중도를 더 높이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주 면밀하고 디테일한 마케팅 데이터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히 빅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소하게 느껴졌던 작은 그리고 정밀한 수요들을 체크할 수 있는 산업이 커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리밍 OTT 쪽에 투자를 해야 하는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도 이제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는 이슈로 아프리카 TV가 반사 이 기대감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소개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이번에 뭐 치즈직이라고 해서 새로운 뭐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를 한 뭐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스트리밍 채널을 갖게 됐을 때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 게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e스포츠 채널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존의 유저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많이 낮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일 만들 때도 네이버 메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객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19일 날 이제 오픈 베스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어떤 유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게임 스트리밍 산업 쪽에서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이렇게 게임 육성 산업만 본다고 해서 네이버의 주가들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게임 산업 즉 우리가 트위치의 국내 이용자가 약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유입들이 자연스럽게 네이버 쪽에 옮겨지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약 1조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게임 쪽만을 본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게임 산업과 연계를 한 서비스를 봐야 되는데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스트리머라든가 아니면 뭐 BJ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는 뭐 굿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련 개인 상품들까지도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이 네이버의 역량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웹툰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서버들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판 트위치를 만들 수 있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이버를 만약 갖고 가신다면은 2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18만 원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보유를 하시면서 어떤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주가들이 좀 내려갈 때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소개드릴 종목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을 했다가 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튜브로부터 이제 260억 가량 이제 투자 유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기대감들로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장 중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 것은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섹터가 뭐 뚜렷한 섹터가 없이 이제 일부 섹터에 집중되거나 혹은 갔던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피로감의 매물들이 나오지 않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크리에이터 산업들을 많이 위주를 해서 IP 산업을 위주로 했던 스타트업 비크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 10월 30일 날에 이제 비크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단독 시장이 아니라 유튜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미 반영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실적 연계가 되기까지 좀 피로감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좀 무리하게 탑승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손절 가격은 제가 2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호흡의 시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실적에 대한 가늠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여기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전략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팬덤에 대한 수익은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관련주 두 가지 주셨습니다. 네이버, 트위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한가 들었던 이력이 있겠습니다. 가격까지 제안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손여로 팀장님도 스트리밍 분야에서 또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를 받으셨을 테니까요. 어떤 종목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덕호 대표님께 업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을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딱 이름 들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카페24랑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종목 개요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매칭 플랫폼 이름이 레뷰라고 합니다. 이 레뷰라는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같이 이제 캠페인, 보통 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런 쇼핑몰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3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흑자전환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이제 21년과 이제 2020년, 2021년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2022년에 살짝 흔들렸지만 올해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죠. 구글 투자받은 카페 입사랑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쇼핑몰 서비스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력을 보여주셔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괜찮고 카페에 있어도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이제 네이버랑 카페 입사를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같은 종목으로 또 하는 뭐 하신 분 이제 사고 우려먹듯이 하신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수익받던 종목을 다시 수익받다가 다시 샀는데 물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를 매매를 하더라도 뭐 1등을 매매했으면 2등, 2등을 매매했으면 3등 이런 식으로 조금 후회 없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레뷰코퍼레이션 좀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종목 소개를 드리지만 확실하게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카페24가 강세를 보일 때 그다음에 레뷰코퍼레이션이 저점을 다진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3, 6, 9, 12인데 지금 10월에 상장했고 11월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다음 회차는 이제 2024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 넣어놨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했을 때는 그 1월달과 4월달 이 전후를 좀 조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김 대표님께 얹혀갔다고 하셨는데 카페24의 협력사이기도 하죠. 수급 확인하면서 눌림목에서 대응할 것, 그리고 오버행 물량 체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